여기 있다. 이게 다 톱입니다. 네, 톱. 맞아요. 탑크라운 제품. 톱 쪽에 이게 무슨 완장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여름 시즌을 맞아서 약간 네. 이렇게 밝은 컬러도 지금 입고 계신 것처럼. 오, 예쁘다. 오, 예쁘다. 피케 티셔츠도 너무 깔끔할 것 같아요. 피케 티셔츠나 아니면 우리 이런 시어서커 자켓이거든요. 42만. 아 그래도 골라봐. 가격 보지 말고. 더 비싼 거를 봐. 더 비싼 거를. 좀, 네. 아니, 좀 약간 얇은 거 없어요? 한 엄마. 우리 라운드 반. 170만 원. 17만 원 아니고? 170. 아유 다른 거 골라봐. 말이 너무 크네. 아유 다른 거 골라봐. 다른 거, 남자들 거 또 어디 있어요? 우리 이쪽에 다 저렇게 준비돼 있거든요. 가격 보지 말고 골라. 한 벌 쫙 골라서 입으라고. 이거 괜찮다. 와. 다 입을 수 있겠다. 왜? 고르라니까. 한번 봐봐. 그거 보고 와봐. 얼만데? 얼만데? 285만 원? 285만 원. 메이비 이태리잖아. 그치. 골라! 빨리 사줄게. 아, 어떡했어. 소리 이제 골라! 빨리 사줄게. 사라고! 입어, 왜, 입어, 입어. 왜 소리를 질러 갑자기? 입으라고! 생일이니까! 하나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자 딱 쓰면. 되게 이제 웨어러블한 스타일이죠. 이렇게 모자로 포인트 줄. 저기 순대국 팔 때 가게에서 팔고. 어머를 순대국? 근데 좀 다양하게. 지금 아니 이런 기분 깔끔한 화이트 모자로 이렇게 연출하셔도 괜찮아요. 그래. 한번 그렇게 입어봐. 하나봐. 편하게 입게. 잘 어울리겠다. 일단 이거를 입고 나올게요. 그 이태리 남자인데 약간 나이가 중후한 멋이 있는 신사같아. 신사같아. 약간 리차드 기어 느낌. 맞아. 야 진짜 멋있다. 패션 모델 같아. 아니 색깔 하나 되게 잘 어울리고. 역시 하나봐. 와 이 옷걸이가 좋다. 그때 총각 때 그 모습 그대로네. 하나봐. 응. 다 입었어? 다 입었어. 나와. Come here. 와. 돈 진짜 많은 사람 같아. 선배님 오피시 진짜 멋있다. 멋있다. 야 한번 워킹 좀 해줘. 잘 어울리세요. 야 다시 야구 선수 같아. 선동열 선수 같아. 야 멋있다. 워킹. 오 멋있다. 야 와 진짜 멋있다. 학내 오빠는 이 필이 안 나오잖아. 나는 학내 형은 그렇게 요란을 떨고 막 이렇게 명품을 입어야 수준이 나랑 이렇게 맞고 난 태가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렇지 태가 난다. 선생님 네. 다른 것 좀 추천. 이게 좀 너무 끼는 것 같고 좀 불편해 여러 가지. 얇은 거? 네.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나랑. 네 그럼 우리 깔끔한 가디건 류가. 네, 가디건이 나을 것 같아. 가디건. 역시 우리 나이에는 가디건이지. 이것도 지금 선생님 사이즈. 이건 있어야 돼 이거. 그쵸. 이게 있어. 이거 빠져서는 안 되죠. 이거 빠지면 안 돼. 그럼 뭐? 잘 어울리세요 진짜. 아 너무 잘 어울리신다. 그럼 아 이거네 이거야 이거. 잘 어울리세요 진짜. 아 너무 잘 어울리신다. 근데 양나경 되게 잘 살아 보인다 진짜. 근데 사람이 달라 보이지. 그치? 아니 아까 그 호랑이 스카프 했을 때로. 촛발 날렸는데. 진짜 나랑 같이 콜라 마실 것 같이 느껴졌는데. 아 약간 이렇게 입으니까 정말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어. 야. 한 10년은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워킹. 아 너무 잘 어울리신다. 아니 진짜 신나는 젊어 보이세요. 와! 야! 괜찮아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워킹이 너무 좋았어요. 이 옷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지? 그럼 이걸 하자. 그래. 사진 좀 찍어주실래? 아 네, 제가 한번 사진 찍어드려볼게요.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하나만 이거 나 진짜 입고 가는 거 맞아? 아 그럼. 진짜로? 그럼 뭐 진짜지 뭐 속고만 살았나. 야 이게 이 생일이 좋긴 좋구만. 야 기분 좋지? 아우 아 좋긴 해. 생일이
그 주인공이 싫으면 싫은 거지. 이게 뭐냐고. 그게 아니라 당신은 60이 될 때까지 내시경 검사를 한 번도 안 했잖아. 네? 아니 내시경만 안 했지. 피검사. 진짜요? 소변 검사. 아니 그런 거야. 평생 한두 번 안 한 사람이 어딨냐. 내시경이 제일 중요한 거야. 위 내시경을 꼭 해야 되는 게 술 많이 마셨으니까. 나 그게 걱정이야. 뭐 맛있는 거 먹는다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더니 뭐 이게 뭐냐. 아유, 왜 6시부터 먹지 말라고 이거였구만. 당신 약은 나보다 더 먹잖아. 당신도 걱정이야. 당신도 걱정이야. 사실은. 내 걱정이 되긴 돼? 어머. 걱정되지. 드라마 같아. 그렇지. 나도 사실 걱정돼. 떨려. 당신이 먼저 나보다 가면 내가 뭐 계좌 비밀번호 같은 것도 하나도 모르잖아. 그걸 왜 궁금해? 어느 은행에 거래하고 그런 것들 다 알려주고 미리. 그럼 내가 먼저 주방이 가래. 아니 혹시 모르잖아. 저 상황에 어떻게 통장 비밀번호. 그러니까 그 생각. 누이가 있어. 형님 그 알고 싶어. 내가 먼저 죽어야지 당연히. 근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뭐 하래? 먼저 죽는 사람이. 병원이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잖아. 그렇지. 지금도 몰라요? 알려줬어요. 아유 안 가르쳐주지. 난 절대 안 가르쳐주지. 비밀번호 둘 중 하나예요. 하나 생일이든 혁이 생일. 아니 저런. 맞네. 아유, 지금 되게 충격받아가지고. 왜? 이게 더 놀랐어요. 공유해? 네, 저희는 공유해요. 왜냐면 오히려 저는 이제 언니는 언니가 먼저 갈까봐. 언니가 먼저 갈까봐. 아니 그런 얘기. 아 누나 그래서. 그래서 아니야. 내가 먼저 갈까봐. 그럼 내가 먼저 죽으란 얘기야? 아니 혹시 모르잖아 사람은. 못 찾으면 안 되잖아 또. 와 이렇게 사람이 현실주의자구나 당신도. 어. 은행하고 끊겠다. 비밀번호. 지금 혹시 생각만 해도 행복하세요? 지금 이런 얘기 할 때야? 바로 준 거. 찍었어. 난 모르는 거야. 저 지금 속이야. 와, 대박. 선배님 위를 위로 이렇게 보다니. 이렇게 봐야 돼? 뭐야 이거? 가스가 차가지고. 그런 소리가 나온대. 저런 소리가 나는. 막 본인이 저런 소리 냈는지 모르는 거 같아. 소리가. 왔어, 가스가 많다고 그러네. 아까 할 때도 왜 꺼렸어? 막 들어갈 때도 왜 그랬어. 아, 그거 검사할 때? 왜 그랬어? 모르지, 난 좀 어지러워. 아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어지러워? 검사 한 거야. 검사 끝났어요? 검사 끝났어. 잘 됐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 누워있어, 더 자. 자라고. 다 회복도 깼어? 회복이 날 보고 얘기하라고. 회복이 깼어? 응, 회복이 깼어. 일어나, 이제 집에 가자. 지금 마취가 들 깬 거 아니야? 들 깬 거야, 들 깬 거. 눈만 떴을 뿐이야. 되게 신기하다. 회복이 깼어는 어느 말이에요? 집에 가자고, 일어나. 이제 끝난 거야? 어, 끝났어. 괜찮아? 이제. 어우, 들어와, 이씨. 10분에서 15분 정도 조금만 더 누워 또 누워 계셔야 돼요. 저 깼다고 깬 게 아니고 사람 심호흡을 자거든요. 15분 밤이 음악 왜 찾아 갑자기. 감미로운 음악.
술 많이 드시는 분은 조금 수면이 잘 안 되거나 조금 더 빨리 깨실 수 있어서. 아,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술을 먹으니까. 3분에 깼어요? 금방 깨셔서. 오빠 술을 많이 먹으니까 마취가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요건 아까 위내 시경 하신 거. 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식도, 명치 쪽 근처거든요. 예, 예, 예. 이렇게 헐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역류성 식도염이 조금 있으시고요. 예, 역류성이 자다가 뭐 어떤 때 깨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위에는 예, 위 요 근처거든요. 예. 위궤양 아른 자국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위궤양 아른 자국이 있으면은 예전에 알았던 자국인지 아니면은 이제 예전에는 안 알았습니다. 아니, 그 검사 안 하셨으니까 이제 모르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검사 처음 하신 거니까 하고 이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시경 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식도랑 위 사이에 관략근 있고 이만큼 늘어져 있으세요. 느슨해져 있으시거든요. 아, 밥을 엄청 먹어요. 상처도 많이 나 있으시거든요. 약을 먹어야 네. 되겠다. 치료 약을 좀 드시는 게 좀 좋으시고. 약을 좀 치료 너무 해야 되겠다. 네. 예전에 그때 젊었을 때 너무 많이 맞아. 막 토하고 막 그래. 그때 스크래치인데 어떤 때는 양치를 하다가도 토해요. 아 예, 양치를 하다가 토하시는 분들은 너무 혀를 깊이 눌러서 그러세요. 아, 혀뿌리를 깊게 누르면 손가락 넣어서 구역질하는 거 양치 잘못해가지고. 예, 혈액 검사에서도 혈당이 올라가 있어요. 아까 144 더 많이 올라가 있으시죠? 나보다 더. 그러니까 당뇨가 생기신 거예요. 아이고, 당뇨가 있어요? 네. 당뇨래. 당뇨가 아주 약하게 생기셨는데 당뇨를 죽는단 말이에요. 아직은 약 드실 정도는 아니시거든요. 예, 예. 이제 위험권으로 들어가시는, 위험권에 포함이 되시는 거예요.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운동하시고 식사도 좀 이제 칼로리 좀 조절하시고 음주량도 좀 줄이시고 횟수랑 양을 좀 줄이시고 그러니까 생체 나이가 63.9살이면 4살. 64세. 아이고, 나는 한 살 줄였는데 당신은 4살이나 늘었네. 생체 나이는 최장 나이로 다 까먹으신 거예요. 최장 나이가 10살 올려버리셨어요. 최장 나이로 보면 내가 학내형보다 5살 많아. 네, 동년배에 비해서 다 좋으시잖아요. 근데 최장 나이로 한번 따져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치고 먹어도 돼, 김학래 씨요. 네. 68세인데. 네. 하나 아빠는 솔직히 여기 병원 오기 전에 솔직히 괜찮겠지, 자신 있었지. 그럼. 근데 이거 봐라. 야, 최장 나이가 너무 완전 매우 나쁜. 매우 나쁨으로 나왔네. 네, 그래서 벌써 칠순자치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매우 70이야.